오늘 시장에서는 또 투자자들 어떤 종목을 많이 사가는지 전문가분들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두 분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의 김병수 PB 그리고 헤르메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하창원 본부장이 먼저 보고 계신 오늘 성탄절 이브에 걸맞는 뭔가 좀 주목할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저는 다나를 좀 먼저 네. 선정을 했습니다. 뭐 저번 주에도 한번 좀 소개를 드렸던 종목인데 사실 이제 NFT랑 메타버스 관련된 이벤트가 사실은 좀 강하게 부각이 됐었고 싸이월드 관련주로 좀 엮이면서 좀 시세가 많이 분출이 됐었던 종목인데 사실 본업이 굉장히 좀 튼튼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90여 개 그런 보크사와 함께 에서 제휴를 맺어서 전자결제 쪽으로 좀 확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페이코인이 좀 상용화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뭐 편의점부터 자동차까지 굉장히 좀 넓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코인에 대한 이런 사용도가 높아지는 것도 사실 좀 크게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이제 NFT랑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긴 조정 끝에 다시 한번 좀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같은 좀 순환매 형식의 좀 기대감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워낙 이제 본업 자체가 튼튼한 회사이다 보니까 뭐 실적적인 부분들 굉장히 좀 뒷받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중장기적 성장 모멘텀이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신사업으로 뭐 메타버스 그리고 NFT 자회사 각각마다 좀 이벤트가 달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런 시장 성장 기대감으로 봤을 때 충분히 좀 기대감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NFT랑 메타버스랑 좀 연결이 되어 있을 때 또 실질적으로 결제까지 좀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기업들이 또 부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또 수혜도 추가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뭐 본업에 대한 부분들, 뭐 결제에 대한 부분들, 뭐 코인 관련된 이벤트까지 좀 두루두루 좀 체크해 보실 수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NFT 메타버스 기대감으로 단일 지금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명수 PB님께서 오늘 현재 보고 계신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네요. 네, 요새 FCBGA 쪽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삼성전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MLCC 쪽 관련주라고 알려져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FCBGA 쪽 반도체 패키징판과 함께 좀 주가 상승을 많이 보였습니다. FCBGA 같은 경우에는 전자제품 내부에 초록색 기판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고성능 서버용 장치나 그래픽 장치에 사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기가 이제 장기 고성장이 예상되는 반도체 패키지 기판 사업에 총 8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조 원가량을 투자한다라는 공시가 나오게 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5G나 AI, 그리고 전장, 또 반도체 고성능화로 기판 이제 층수는 늘게 되고 미세 회로나 층간 미세 정합, 세트, 두께를 줄이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런 기술력이 많이 필요하고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FCBGA 시장은 많이 굉장히 진입점이 높은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이나 PC 등 이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게 되면서 26년까지 아마 FCBGA 쪽 수급이 빠듯할 전망이다라는 레포트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과거에 기판을 포함한 패키징 기술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기술을 보조한다라는 정도의 개념이었는데 최근에는 반도체 업계가 여러 개의 칩을 하나로 패키징하는 멀티 칩 패키지 MCP라고 표현되는 이런 미세화 이런 거에 기판 기술이 많이 뒷받침되게 되면서 삼성전기를 비롯해서 이제 대덕전자라든지 이런 FCBGA 쪽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FCBGA로 표현되는 건 제조가 가장 어려운 제품이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CPU, 중앙처리장치 또는 GPU, 이제 그래픽 처리장치에 주로 사용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이번에 삼성전기에서 메타버스의 근간이 되는 증강현실, AR과 XR로 또는 VR, 가상현실로 구현이 되는데 이런 필요한 부품의 경쟁력에 많이 참여를 하겠다, 투자가 된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디지랜드라는 회사를 투자하게 되었는데요. AR 글래스, AR 안경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쪽에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AR 안경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전기 쪽에서 이런 하드웨어 쪽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기대감 많이 섞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AR과 VR을 이제 동시에 구현한 XR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24년까지 350조 그리고 연평균 한 113%까지도 성장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삼성전기도 앞으로 좀 보시면은 좀 좋은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뭐 삼성전기 분석을 해주셨는데 늘 LG 이노텍과 함께 반도체 관련한 어떤 장비 부품 쪽으로 함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삼성전기는 지금 오늘 최근까지 지금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6% 좀 넘게 지금 급등하는 상황인데요. 19만 6,500원 선에 종가 형성할 예정이고요. 앞서 그 다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늘 7% 급등한 상황인데요. 지금 15,250원 선에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 6%! 9%, 15%!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 각양각색 증권정보 함께한다 1대1 온